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금 녹화 시점은 2022년도 9월 10일 추석 연휴 날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현재 토요일이고요. 제 시점에서는 이제 66년도에 태어나신 병오년생 말띠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도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제 점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담백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취할 것만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선 태풍지과에서 내풍왕이라고 하는 괴로 지금 바뀌었는데 66년생 병오년생 분들께서는 이번 23년도에 어떤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즉 개업이라던가 또 장사, 사업 이런 것들을 개시를 하셨을 때 굉장히 큰 이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시도를 하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이 개면년이죠. 토끼의 2023년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동하시는 부분 관심이 좀 많이 크실 텐데요. 이동이라 하면 이제 문서운으로도 많이들 보죠. 사주에서는 변경, 변화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집니다. 이사하는 방향, 이 또 새로운 내가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들 다 이득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상반기부터 그 변화의 폭은 굉장히 큽니다. 또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거나 이것도 본인이 크게 과하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무리하지만 않으신다면 당연히 합격 가능하시고 위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또 현재 새로운 사람과 연인 관계에 계신 분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내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시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연애를 즐기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부간의 금술도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건강운도 관심 많으시죠? 이 건강운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아주 좋네요. 그리고 재판 소송도 아마 관심이 높으실 텐데 이 부분도 되도록 유리하게 아마 진행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각자의 개인 사정은 좀 다르시겠지만 또 올해는 여행이 어떤가요? 3년 가까이 여행을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거리, 가까운 거리로 가시는 것이나 또는 장거리, 먼 거리로 가시는 것이나 모두 내가 얻는 것들이 많이 취해지는 형태의 아주 이로운 여행이 되시겠습니다. 집에 식구가 들어오는 일도 아주 길합니다. 자,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너무너무 좋지만 1년 동안의 그냥 월별 흐름 한번 가볍게 사업운과 직장운, 그 다음에 건강운, 애정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방송 형태의 방송이 끝나면 제목 아래에 땡스 버튼이 있어요. 생방송 중에도 채팅창에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본인 채팅글 치신 데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그걸 통해서도 후원 가능하시고 방송 생방송 형태가 끝나더라도 땡스 버튼 통해서 커피값 정도로 저에게 후원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에 항상 딱 박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십시오. 자, 이제 타로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1월 달부터 흐름을 볼 텐데요. 이 괴는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양력이고요. 양력 1월 달에 제가 지금 집어든 흐름을 보면 물론 전체 운은 매우 좋았어요. 새로운 계획이라던가 새로운 시도, 이런 화지진은 해가 뜬다. 나의 운이 뜨고 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이 따게 되는 아주 괜찮은 시작이 1월에 현재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더 늘린다거나 또는 사업장을 하나 더 내신다거나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더 추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띠가 바뀌는 2월달 양력으로 제가 들고 있는 괴는 화래서합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사업 하시는 운이 1월에 이어서 2월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물론 월 초반에는 조금 다소 방해나 간섭이 좀 심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아직 금액에 대한 어떤 서류를 사인을 한다거나 또 어떤 계약을 신규로 맺는 부분에서는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2월 달에는 이득이 되실 거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한 개발, 상당한 발전이 예상이 되는 2월달입니다. 그럼 봄이 깊어지는 3월달의 흐름은 또 어떠한가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된다면 3월에는 태풍대과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대과라는 것은 조금 내 욕심이 선을 넘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조금 지나쳤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우선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의 그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3월달에는. 1, 2월달에 아무래도 추진력이 좀 몰리다 보니까 본인의 그릇을 조금 더 오버해서 일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3월 달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확률이 좀 있고요. 공사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직장인지 친구 관계인지 좀 애매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기반이 아직 충분치 못하는데 준비 단계에 있는데 좀 시간이 뜸이 좀 필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빨리 결과를 보시려고 서두르시다가 3월 달에 한두 개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고 나가는 돈 고정비가 꽤 크기 때문에 되도록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과의 이 균형을 좀 잡으셔야 되는 달이고요. 그 다음 4월 달에는 이제 상반기의 첫 번째 고비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괴가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처음 뽑았던 게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이 4월 달에는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되시고 또 우선 이것도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정도를 걸으셔야 됩니다. 편법을 쓰신다거나 몰래 뭔가 세금 부분에서 내가 좀 덜 내려고 편법을 쓰신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너와 나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대충대충 넘어가신다거나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더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하시던 대로 바르게 바른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입하가 들어오는 5월 달 이제 사주로는 여름으로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나온 5월 달 운을 보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이제 좀 풀려요. 이번 달 돈도 나갈 돈이 충분히 마련이 되고요. 또 사업상의 흐름 자체도 유지가 가능하시고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새로운 시작하시기는 5월달에 약간 주춤하는 건 있어요. 네, 흐름은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나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여러 명이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같이 힘을 모으시는 것이 5월달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6월이 깊어지는 6월의 여름이 깊어지는 이 6월달 오늘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가 들고 있는 괴는 또 상반기에 두 번째 고비가 현재 또 예상이 되네요. 감위수라고 하는 괴입니다.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이 감괴가 지금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태극기에도 감이 들어가 있죠. 물은 상당히 깊죠. 쳐다보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일 정도로 물이 깊어요. 그만큼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마도 이 6월 달에 좀 과하게 나가는 돈이 있지 싶습니다. 병원비라던가 아니면 내가 좀 써야 되는 목돈,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쓴다거나 누군가 내 돈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가져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명분 없이는 돈을 함부로 굴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달 나가는 돈 때문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 어려움이 나중에 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휴가철이 이제 시작이 되는 7월 달
이제 또 운의 회복이 또 들어왔습니다. 운이 다소 또 괜찮아지는데 왜냐하면 7월에 풍레익이라고 하는 괴가 이렇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풍요로워지는 상황인데 들어오는 돈이 아주 풍성하고 심지어 내 계획에 없었던 수입도 갑자기 생깁니다. 마치 보너스를 타는 것 같은 횡재수가 약간 따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만큼 내게 다 돈이 돼요. 기회가 돼요. 그러나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3, 4월 달에 정도를 거르시라 이 얘기를 7월 달에도 연결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 사주에 내 팔자에 없는 일 또 내가 욕심내서는 안 될 일에 함부로 나서게 된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8월 달도 보겠습니다. 8월은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이게 택지체라고 하는 괴거든요. 뭘 결정을 해야 할까? 그럼 나 혼자서는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7월에 이어서 8월 달도 금전운이 아주 괜찮습니다. 또 운도 강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순조롭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8월에는 자칫 약간 좀 독선적이다라는 평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이득이 되는 입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요. 그래야 평판이 데미지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9월 달로 이제 넘어가서 9월은 가을이 좀 더 깊어집니다. 자, 당유자가 들어오는 달이죠. 양력으로. 닭고기 글자가 들어오죠. 자, 이제 봤을 때 7, 8월에 이어서 9월달에서 상당히 많은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또 활동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반기 가서 확실히 취업이 예상이 되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은 기회예요. 상당히 좋고 난 가만히 있어도 심지어 쉬고 있어도 누가 일자리를 소개를 해주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 9월 달에는 그냥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7, 8월 달 좀 별로였다 하시는 분들도 9월 달에 확 피니까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10월 달이 되면 이제 천풍구라고 하는 괴가 제 손에 들려 있어요. 천은 하늘이고 풍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쭉 봤을 때는 이 7, 8, 9월 달이 수입이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10월 달에는 또 나갈 돈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제 큰 돈이에요. 그래서 좀 긴축 재정을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일 버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실물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시고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훅 하고 지나가시는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넘겨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습니다.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이제 세 번째 고비가 예상이 됩니다. 11월은 지금 양력으로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를 제가 지금 잡았는데요. 다 잘했었는데 그동안 쭉 잘 달려왔는데 한 끗 차이로 내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뭐 경찰서에 가서 어떤 벌금을 내야 된다거나 어떤 자잘한 돈들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신다거나 이것도 그다지 좋지는 못한 달이고요. 1년 중에서 11월 달은 조금 이동하시는데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사라든가 뭐 이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피하시는 게 좋고 사람들과는 약간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월 달이 이제 좀 외로울 수가 있는 화산녀괴가 나왔어요. 화는 불이고 산은 다소 막힘이 있는 어려움을 뜻하는 부분인데 나 혼자 또박또박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12월은 사람들하고 만날 일도 좀 많죠. 행사가 많은 달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 11월에 이어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돈을 쓰는 일이 많다. 그 돈이 좀 큰 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은 연초에 버리시는 것이 좋고 11월, 12월에는 버리시는 것이 불리합니다.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수가 있고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변동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회사의 어떤 입지가 변경이 된다거나 합병이 된다거나 또는 내가 갑자기 외국 갈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사 갈 일이 없었는데 12월에 갑자기 이사 통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나가라.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집이 팔렸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어떤 갑작스러운 발령 또는 통보, 이동에 대한 공고장 이런 것들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자, 건강운 갈게요.
이제 1월달 양력입니다. 건강운을 살펴볼 텐데 우선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이에요. 이 손이풍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 건강운 공통적인 운도 좋은 흐름이었어요. 사소한 감기 정도나 독감 정도는 앓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 아플 만한 뭐 수술론이 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양력으로 2월달은 중천건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두 개가 포개어진, 건개가 두 개가 포개어진 괴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1월에 이어서 역시 건강한 편이세요. 그런데 신경 쓰이는 일들 아니면 이제 주로 무릎이 아프다거나 어떤 손목이 좀 시큰거린다거나 우리가 신경성으로 알고 있는 병증 증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 하늘이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뜻하기 때문에 아플 만한 일이 그거 말고는 그다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봄이 들어와서 완연하게 3월달 양력으로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화지진은 해가 떠오르는 부분이고 실제 지금 황금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분 카드에 그 그려진 걸 보이실 텐데 아마 이게 태양이라는 것은 또 혈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 몸속에서 혈압이라던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옮을 수 있는 이런 가벼운 병증 증상 외에는 크게 아플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전보다 건강관리가 훨씬 더 편해지고 좀 더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기온이 조금 더 높아져서 양력으로 4월달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괴는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대체적으로 역시 1, 2, 3월달에 이어서 4월달에도 건강 흐름은 좋아요. 하지만 기존에 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 병원에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병증 증상이 있다 그런다면 뇌천대장은 무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괴가 나왔다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뜻이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속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 5월달 우리가 위장이 이제 사주로도 기토인데 항상 축촉해야 되고 마르면 안 되거든요. 그 장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제가 또 연이어서 말씀드릴 운이 5월달에 화택규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 여자 두 분이 지금 서로가 다른 곳을 보고 있죠. 포개어져 있는 상태고 화택규는 서로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에서 나가고 싶은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잘 확인해서 건강으로 풀든지 좀 푸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몸으로 병증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첫 번째 고비가 이제 6월달로 예상이 됩니다. 양력 6월달입니다. 여름으로 들어가죠. 제가 들고 있는 괴의 이름은 바로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지금 뭔가 좀 열받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림이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이렇게 차갑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은 팔다리가 차가워질 수가 있고 아직은 심각하진 않은데 빨리 치료를 봐야 되는 병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막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시술을 받으셔야 된다거나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 이제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달 오늘 또 살펴보게 된다면 7월에는 천내모망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습니다. 자 이 괴가 나왔다는 뜻은 대체로 7월에도 건강하긴 해요. 그런데 건강하긴 하지만 뭐 감기 걸린다거나 병원에 갑작스럽게 가봐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그건 금방 나아지는 그러니까 약 먹고 치료가 되거나 주사 한 방 맞고 며칠 지나면 완쾌가 되는 그런 원래 흐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벼운 증상입니다. 이제 8월 달로 가서는 또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는데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어요. 자, 지는 땅이고 수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입니다. 칼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병원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다 했는데도 이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나에게 기초적인 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병이든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좀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방법을 찾아보고 고민하시게 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건강 상태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서 또 양력 9월달 우리가 또 살펴보자면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오는 그림이 지금 현재 보이실 거예요. 이건 나쁜 괴가 아니에요. 건강에서도 주로 이제
아직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와 같은 상태예요. 말랑말랑하죠. 외부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시기보다는 좀 근신하시는 것이 좋고 사람 많은 곳에 가시면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기와 같습니다. 몸 상태가. 그 다음 10월 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을의 끝달이기도 하고요.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물로 지금 다이빙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괴가 나왔다면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잘 해오긴 하셨는데 갑자기 많이 드신다거나 흡연을 금연으로 바꿨는데 담배를 끊으셨는데 또 피우시게 된다거나 그래서 좀 자기 절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음식도 기름진 거 안 드셨는데 설탕 멀리 했는데 시럽을 드신다거나 또는 그 당보다 더 나쁜 뭐 벌꿀에 내가 손을 댄다거나 또 뭐 믹스커피를 다시 손을 대신다거나 그러니까 내장지방이 지금 심해가지고 술도 못 드시는 상태인데 밀가루 음식에 다시 손을 댄다거나 빵 같은 거 조심하시는 게 좋죠. 식습관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 11월 달 또 살펴볼게요. 양력 11월 달은 뱀이 이렇게 막 꼬여있죠. 지금 그림 보시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괴는 내가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스트레스 제공자가 있어요. 집이나 직장에. 근데 그 사람이 떠나거나 그런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없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그게 이제 11월 달 운이고 아주 좋은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12월 달이 또 마지막 고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괴는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아래가 땅이기 때문에 즉각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결국에는 주치의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피곤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끙끙거리고 알아왔던 치료비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 있다면 이제 상담을 좀 받으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12월 달에. 그래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흐름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갈 겁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1월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이고요. 우선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익숙해져서 함부로 대하시거나 건조해지거나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멀리서 오고 있죠? 멀리서 오고 있다는 뜻은 이제 거리감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질리지 않도록 새로운 좀 시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데이트 장소를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혀 다른 곳으로 여행을 좀 떠나보신다거나 환경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호기심이 또 애틋함과 산뜻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양력 1월달이에요. 그러면 2월달 이제 띠가 바뀌어서 해가 바뀌어서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현재 지금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둥실 떴어요. 화는 태양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남성보다는 아마 여성분들이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2월달 리딩을 지금 봤을 때 좀 할 말이 많고 참았던 일이 많고 드디어 이제 서로가 대답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연인에서 부부의 관계로 혹시 바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성분이 조금만 용기를 내신다면 가능하십니다. 근데 연인의 관계인 경우에서는 서로가 좀 다툴 수가 있어요. 2월달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이 조금 지는 쪽이고요. 이게 모계사회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부장이 아니고. 그러면 3월달.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네요. 3월은 봄이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소녀가 지금 그네를 타고 있죠. 아마도 내가 확신이 서지 못해서 상대방이 좋은데 계속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고 혹은 내 감정은 여전히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훅 들어온 건 또 거부감이 들고 이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조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사람이 확실한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본인도 좀 헷갈리는 행동할 수가 있고 상대방도 좀 애매한 관계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 서로가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미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상황일 수도 있어요.
3월 달에는 서로가 조금 진실감에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 진실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4월 달은 어떨까? 4월 달은 저 택지체라고 하는 괴가 지금 현재 들려져 있는데 4월의 상황은 지금 보시면 다른 이성들이 또 눈에 자꾸 들어오고 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좀 꿈이 높죠. 이상이 높고 내 연인이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내 배우자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내 상황과는 다르게 좀 바라는 게 많아져요. 상대방에게. 그게 4월달의 운이에요. 그러면 이제 입하가 들어오는 여름이 시작이 되고 있는 5월달 운도 보게 된다면 첫 번째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애정전선에. 아까 제가 요거 3월달에 좀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이게 4월달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5월달에도 그냥 끝이 나던지 두 분이 각자의 길을 가시든지 아니면 두 사람만의 비밀이나 관계가 주변에 탄로가 나서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도 5월달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름이 좀 더 강해지는 6월달 이제 넘어가서는 리위화라고 하는 불이 두 개 겹쳐져 있는 괴가 현재 나왔거든요. 여성이 지금 홀딱 다 벗고 있어요. 지금 나체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꽃이 위에 지금 두둥실 떠 있죠. 근데 남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카드에. 몸이 먼저 달아오르는 연애를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을 수 있는, 식는 게 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한 차례 지나가는 그냥 태풍 같은 연애의 열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좀 헷갈리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그런 건 맞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게 6월달. 그래서 좀 위험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눈을 파시거나 바람을 피는 것도 이런 6월달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7월달 이제 휴가철 넘어가서 등 돌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7월은 한참 덥기도 덥고 돈 나갈 일은 많은데 돈 들어올 일은 별로 없어요. 자, 이것도 역시 내가 일방적으로 6월달에 이 흐름을 잡지 못했었다면 7월에는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색해진다거나 괜히 고백했다가 당사자한테 이상한 말 듣고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진심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와장창 받을 수가 있어요. 7월 달에. 그럼 8월 달에는 또 어떤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애정전선에서 하반기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까는 여성이 등 돌리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막 오르내리기 힘든 산이 뾰족뾰족한 게 지금 나와 있죠. 이게 8월 달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또 다가보자면 그동안의 관계가 와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전만도 못한 관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가 얼굴 보는 게 너무 막 좀 불편해지고 그리고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빨리 좀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끊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 소개가 만약에 나한테 들어온다. 내가 짝이 없었는데 소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다면 그건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저 사람 왜 무슨 문제가 있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약간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 엮이기도 좋은 달이에요. 그럼 이제 9월 달 볼게요. 9월은 가을이 이제 깊어지는 상황이죠.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개가 풍산점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이때는 제가 볼 땐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너네 둘이 사겨라 혹은 만나보세요. 혹은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간만에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말띠분들이 좀 평온을 찾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월 달이 워낙 좀 마음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9월 달은 또 이렇게 평화롭게 흘러갈 수가 있고 가을의 끝달인 10월 달도 한번 살펴보자면 어렵게 꽃을 피운 수산건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해지고 복잡해집니다. 한 번 또 재회를 할 수가 있고 예전에 헤어진 인연과 혹은 상대방이 아직 본인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얽히는 이성과는 끝이 좋지는 못하고 적극적으로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조심조심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이제 산뇌이라고 하는 괴가 들어와 있는데요. 제 손에 들리는 게 산뇌이라고 하는 괴예요. 처녀가 지금 머리에 꽃도 꽂고 있고 그리고 아주 더운 지금 이 숲속에서 과일 바구니를 싱긋싱긋 웃으면서 들고 있죠. 이제 자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예쁜 과일 바구니 얻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연인을 얻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성격은 잘 맞는 거죠. 지금 현재 곁에 있는 분이. 그런데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직업이 일정치 않다거나 나보다 좀 불안정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거나 미래가 불투명하다거나 그래서 나중에도 후회할 수가 있어요. 본인 넘겨짚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 운이 12월 달에도 이제 이어지게 되죠. 바로 화택교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습니다. 선인장과 연꽃이 상반된 환경을 가지고 서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마음이 좀 복잡한 달이죠. 12월 달은 연말인데 아까 11월 달에는 성격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면 12월 달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발견하게 되는 점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거예요. 치명적인 부분이죠. 돈 씀씀이가 심각했다든가 아니면 반전이 되는 어떤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거나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었다거나 가정사가 또는 종교가 도저히 융화가 안 되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미 지금 진도는 많이 나갔는데 이 사람과의 삶에서 얽혀서 내가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인데 결혼식까지 다 잡혀버리고 점점점점 더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12월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이 좋은 운들이 거의 펼쳐져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애정운은 조금 돌다리 두들겨 보는 부분들이 곧잘 보입니다. 월별 흐름을 살펴봤을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저를 힘나게 합니다. 후원금은 운영에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잘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